그룹 45RPM 멤버이자 이하늘의 친동생인 이현배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이현배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현배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이현배의 사인이 처음에는 심장마비로 알려졌지만 친형인 DJ DOC 이하늘 등이 제주도에 내려가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까지는 사망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일단 경찰이 유족에게 구체적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요청했고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비보에 형인 이하늘은 물론 절친한 사이인 DJ DOC의 정재용 등이 급히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넷에도 그를 추모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DOC 멤버 김창렬 역시 개인 SNS를 통해 RIP, 친구야 하늘에서 더 행복하길 바라 라는 글과 함께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하늘은 이 사진에서도 지가 중심이네, 네가 죽인 거야 XX야, 야 이 XX야 악마 XX 라는 욕설 댓글을 게재했습니다. 김창렬은 해당 게시물 댓글창을 닫아버렸는데요. 이와 관련 DJ DOC 소속사 측은 이하늘이 갑작스러운 동생 사망 비보에 상심에 빠져있다고 설명하며 이하늘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김창렬 SNS에 욕설 댓글을 게재한 것은 김창렬과 워낙 절친한 사이라 속상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특별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속사 측의 입장 발표 후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뻔했던 사태는 이하늘의 라이브 방송으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하늘은 19일 새벽 개인 SNS 생방송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김창렬 때문에 고 이현배가 사망했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하늘 주장에 따르면 김창렬은 최근 이하늘, 정재용과 함께 사들인 제주도 땅에서 진행되고 있던 펜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돌연 내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돈이 없는 정재용에게 지분을 승계받은 이현배는 제주도에 발이 묶였고 이후 연세를 하며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펜션 시공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생활고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돈이 없어 MRI 등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다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죠. 이어 이하늘은 김창렬을 언급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 김창렬과 너무 친해서 이하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끝까지 갈 거야. 잃을 것도 없어. 현배가 객사한 건 김창렬 때문이다. 나 많이 참았다. 진짜로. DOC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DOC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NS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김창렬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때문에 현배가 죽었고 원인 제공을 한 XX가 내가 심신미약이라느니 감정이 격해서 하는 이야기라느니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김창렬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와 이하늘과 재회, 사과했다고 말하며 너 때문에 죽었어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했던 XX가 기사 나가니까 태도를 바꿔서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 내가 창렬이한테 현배가 죽은 건 나도 잘못한 거고 너도 잘못한 거다. 네가 현배를 이렇게 만든 건 가져갈 거고 같이 무게를 안고 살자. 평생 안고 가자고 했다. 반성해야 한다. 그 XX는 사람도 아니다. DOC를 지키고 싶어서 참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하늘의 고백에 대중들은 이하늘 진심, 분노, 슬픔이 고스란히 보인다. 김창렬이 인성이야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이미지 세탁하고 지금은 센 척하며 잘 살지만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이하늘씨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버티세요. 김창렬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했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